서로는 이 정도고요. 이승만 박사의 그 외교 정책은 몇 단계 거쳐서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배제 합당을 졸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간 그 10년간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895년에 배제 합당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97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 2년 동안 96년부터 98년까지 독립협회 회원으로서 아주 맹렬하게 특히 러시아를 반대하는 그 마산포 전령도조차 반대하는 그 만공동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그 수구파들의 모략 또 양반 자신도 약간의 제가 보기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영효를 뭐 총리로 뭐 하고 고정을 양위한다 하는 이런 음모에 이런 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99년에 한성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1904년에 만 5년 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죠. 그래서 이건 제 얘기한 유엔 교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분이 감옥소에 있을 때의 기간이란 것은 정말 그분한테는 말하자면 대학원 과정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거는 굉장히 그 귀중한 그 5년 7개월 동안의 독서와 공부를 안 했으면은 오늘날 같은 인성만은 못 나올 수도 모른다 하는 식으로까지 감옥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제 합당 2년 그 다음에 협회원으로서 2년 그 다음에 감옥에서 5년 7개월입니다. 요 10년간이 이승만 박사의 외교 정책을 형성하는 가장 그 기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지금 여러분이 오시면 저쪽에 이 배제학당에 이 동관이 있습니다만 이 동관은 나중에 지은 거고 원 이승만 박사가 댕길 때는요 댕길 때 그 건물은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배제 대학 건물 쪽에 있는 건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대학에 배제 학당에 댕길 때 가장 영향을 준 분이 서재필 박사입니다. 이분은 정규 교원은 아니고 와서 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분의 선교사들이 굉장한 영향을 줬죠. 첫째는 아펜세다죠. 아펜세다. 이 아펜세다는 이 배제학당 학장이죠. 그 다음에 노블 선교사. 그 다음에 에비스는 굉장히 이승만 박사의 상축자로 나기 양반은 이 세브란스 원장이 됐죠. 이 아들도 나중에 됐습니다만 이런 세 분들의 네 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배제학당에서는 뭘 배웠느냐? 그냥 원래는 양반이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영어 정도 배울까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영어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깊이 있는 말하자면 서양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의 정치 제도를 보고는 자기 마음 속에 혁명 같은 감동이 잘 안 보이시죠 이게요. 이게 조금 예? 이 정도면 안 되나? 예? 잘 보입니다. 잘 보여. 그대로 두세요. 잘 보여. 제가 오늘 잘 보여. 여기 이제 이 고영상이 인명이 네. 많이 나와요. 그런 네. 얘기하면 잘 핀데가 안 오기 때문에 이걸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졸업할 때도 한국의 독립이라 이런 제목으로 영어로 연설했죠. 근데 연설 이저 본문을 제가 아무리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대해서 칭찬하는 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주 훌륭한 영어로 됐다 이런. 자, 그리고 이 양반은 이 세계의 신문에다가 글을 썼죠. 처음에 이제 협성해보는 여러분 알다시피 배제학당에서 나오는 배제학당에서 만든 그 말하자면 청년 조직, 학생 조직에서 저거죠. 기관지고. 그게 나중에 매일신문이랑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제국신문 사진 이거는 이 양반 창간한 건 아니고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창간했는데 전부 다 글을 썼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승만 박사는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도 이 글을 썼죠. 자, 그러면 이때 이승만 박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에 배제 때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언제부터냐?
9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의 젊은 당 회원이기 때문에 자기들 선배들에게 굉장한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독립신문에서 항상 뭘 주장했느냐? 우리가 자주 독립 국가를 세워야 된다. 자주 독립 국가라는 게 아주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어떤 하든지 간에 자주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따 다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건립,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 정부죠. 뭐 사실은 그건 최선은 아니죠. 차선이죠. 북한에 이미 정권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웅당하고 미국은 그런 것도 잘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자꾸 말하자면은 공급 양쪽 공급만 시켜가지고 협상을 시켜가지고 이걸 헤매려 하니까 이 박사 법인 도저히 그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 이승원 박사는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려면은 미국이 말하는 신탁 통치 방식과 그다음에 미소 공동의 방식에 있어 하는 것은 결국은 공산화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 공산화 약간 되도록 통일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박사는 그게 아니죠. 북한에 이미 소련에 말하자면 심오는 정권이 들어서고 남한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북한하고 같이 공산화가 되거나 아니면 남한만의 말하자면 요새 말하자면 종북 정권이 들어서거나 뭐 이 정치를 갖다가 가정을 한 건 옳지 않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군에서는 여운령과 김규식 이 두 사람 같은 그때 시기를 그러는데 사실 여운령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다 싫어했죠. 그래서 여운령 안발 당한 뒤에 여운령 딸들은 지금도 여운령 죽인 거는 이 종파군자 박헌영 일당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이 조선에서의 정치 풍토란 것은 좌우 합작이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설사 좌우 합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 조선에서의 정치 정황이라는 것은 좌파, 좌익들이 아주 우선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우선 첫째, 미국이 임정을 견제했습니다. 임정 사람들 활동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있습니다만은 설사 그러한 종북적인 아주 애매모호한 정권에 들어서다 하더라도 결국은 조선이라는 것은 자주 독립이 안 되고 결국은 나중에 소련의 일부가 되고 말 것이다. 결국 조선 민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식민 상태가 들어가거나 독립을 유지 못한가 하는 정도로 이승만 박사는 깊이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성격이 좌우 이게 아니고요. 왜? 그 당시 박은혜라는 사람은 우리는 소련 연방에 가입한다 이런 소리 했으니까요. 뭐 본인은 부인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이 내리에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이라는 거 그건 자기 선배 독립협회 회원들이 늘 주장하던 거예요. 늘 그 독립심을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독립신문에 사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논하드린 그 자료이기 때문에 다음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이 배제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 독립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부산 전령도를 러시아가 조차하는 걸, 이걸 아주 절대로 반대하는 만민공동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는 러시아, 그 당시 러시아하고 나중에 소련한테 찍혀 있는 거죠. 이 오른쪽에 만민공동회라는 이건 독립신문. 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러시아에 대한 불신감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러시아가 공산주의까지 이 혁명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소련에 대한 공포와 소련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은 기왕의 러시아뿐 아니고 이 공산주의라는 것 두 개가 합친 거죠.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의 그 외교관이 확고하게 그 설립된 것이 이
정착이 된 것이 내지 학당에서 배운 거. 그때 굉장히 미국을 아주 좋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옥중에 가가지고, 보통 우리가 옥중에서 나오는 그 저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독립정신인데, 그 독립정신 이전에 쓴 게 있습니다. 소위 옥중잡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외교에 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 하나가, 전차의 사고, 전차를 서울에서 전차가 댕기다가 사고가 나니까 막 데모하고 야당 북서를 지키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승만 박사 그걸 말리는 글을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이게 소위, 이거는, 이 운암, 이 동문서라고 그래가지고, 이 한문과 한글로 쓴 문서가 저기, 이 화장물 중심으로 나와서 연세대에서 저기 나왔지만, 이 오른쪽에 거는 옥중에 있을 때, 글을 쓸 때 학창 때, 이 사진은 1904년 정도의 사진 같아요. 자, 이, 그 다음에 이분이요. 이 옥중 잡기 안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더 경계하는 글을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예로부터 러시아의 잔악함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하였고 그 참혹함에 하늘이 해도 빛을 잃을 지경이다. 200년 전에 폴란드에서 마음대로 학대하고 경자년에는 청나라의 북쪽 지방에서 살해하고 노예질한 것은 천하가 함께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청나라를 침략한 걸 잘 이 양반이 알기 때문에요.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런 식의 확고한 발의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의 반소, 반공이 어릴 때부터, 이때부터 아주 이 감수성이 예민할 이때부터 이제 형성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중에서 1904년에 탈고를 해가지고 저거를 비밀리에 반출을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1910년에 나온 책입니다. 쓴 것은 1904년이죠. 이 독립정신은 이제 박은식의 한국통사 이게 1910년에 나오고 하는 1915년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조선 사람들의 식물을 지식인데 식물을 올리는 두 역사입니다. 박은식이나 이승만 박사나 다 같은 독립의 회원들이죠. 박은식은 이제 중국으로 이제 남면 가가지고 한국 통사라고 읽어보시오. 여러 가지 뭐 문제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걸 보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참 비장한 글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 독립정신이라는 것은 여기 독립정신을 보면은 이승만 박사의 외교의 기본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독립정신의 원판입니다. 요새는 여러 가지 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판이고. 자, 첫째, 독립정신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의 약한 나라가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독립정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교의 방향. 외교는 공평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는 편벽대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공평한. 그래서 이 말을 내면은 이승만의 자주독립 국가라는 기본에다가 공평 외교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혹은 또 후에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미 외교를 한 걸 볼 때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외교를 자주 외교. 이승만 박사 자신 자주 외교라는 용어를 쓴 건 아닌데요. 자주 외교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통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대단히 그 개인이죠. 그리고 고종 황제가 아간 파천을 한 건 잘못이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통상을 해가지고 미국과 미국이나 영국하고 조약을 맺었던들 그렇게 이 청나라나 이 러시아가 우리한테 대해서 그렇게 무도하게 못했을 텐데 하고 이승만 박사는 이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독립정신에 보면 이 박사는 미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 가서 싹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완전하기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황준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김홍집 제3차 수신사가 일본을 갔을 때 주일 청나라 공사관에 참참관이죠. 그 사람은 참사관급이죠. 라는 이 말하자면 황준일이라는 사람이 조선 청량이라는걸 사이 조선 청량이라고 써가지고 줬는데 앞으로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는 길은 친중국 결 일본 연미국 이렇게 해라. 이런 걸 봐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시끄럽게 됐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제 모두 딱 사람들이 다 찬성한 연미국이에요. 연미국. 이 고종 황제도 연미국에 대해서 대찬성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조민우호 통상조약 만들 때도 그 안에 이런 조약을 넣었습니다만은 연미국.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박사도 미국하고의 힘을 합쳐야 된다. 미국하고의 저걸 이 굳은 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 부유한 것은 사계산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당시에 고종이라든가 독립협회 회원들 인성만까지 포함해가지고 미국이 좋은 인상을 준 건 미국은 적어도 영토적인 야심이 없는 나라다. 또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미국은 또 문명된 국가다. 그러니까 그 흉악스러운 그 러시아라든가 그 중국, 일본 그 전혀 다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됐죠. 반일 반도 사상. 이거는 뭐 제가 논의 설명 안 했습니다. 결국 부나라는 조선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려는 이런 나라들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죠. 자,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던 이성원 박사가 1904년에 이 원래 이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조정에서 밀명을 줘가지고 말하자면 비밀 미션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생으로 가장을 하면서 미국 가가지고 그 당시에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시어돌 루스벨트입니다. 시어돌 루스벨트한테 이 조선의 독립을 좀 챙겨달라. 아무래도 이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기 때문에 조선 독립은 대단히 밑으로 오니까 저 해달라.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독립 정신이라는 그 책도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이랬다가 나라를 이렇게 따라서 원래 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중에 제목은 독립 정신이 아니고 독립주의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나중에 그렇게 바꿨는데 요컨대 그래서 말하자면 1904년 연말에 미국을 가게 됩니다.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조민조약은 뭐냐 만약에 조선이 어떤 이 외모를 당할 때 막 외국으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미국이 좀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 조항에 의해서 좀 미국이 도와달라.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포츠마스에서 강화조약을 하게 됐죠. 강화조약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겉으로는 유학을 가는 걸로 그리고 그 당시 신문을 보면은 이승만 씨가 옥중에서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을 떠났더라 뭐 이런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제 또 말하자면 밀명을 띄고 이 밀사로 간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 가가지고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뭐 사람을 만나면 금방 만나지지 않죠. 그래서 이 존 헤이라는 국무장관을 이 국무장관은 굉장히 그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미국 선교사를 잘 해준다는 데 좋은 그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 헤이는 도와주게 돼요. 존 헤이는 뭐냐? 그 당시에 포츠마스라는 게 일단 지도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여러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보스턴 저 위에 뉴햄프셔 쪽에 포츠마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해군 그 배면들 독부에서 그 회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러 저걸 했죠. 이 강화조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의장격으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맡은데 존 헤이가 맡아서 자기는 상당히 협조해주겠다 그러는데 이 존 헤이가 그냥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로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1904년 연말에 가가지고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것이 1905년 1월 15일 날 워싱턴 포스트
예, 기자를 만나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그 당시 신문에. 신문에 찾아낸 기사인데 이게. 이게 뭐냐 하니까 일본이나 러시아나 바깥이 나쁘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 읽어보면은 제1신문, 제국신문에 주필 그런 자격으로 회견함을 돼 있어요. 그때까지 아주 신문을 노출시키더라고. 그 회견에서 이게 1905년 1월 17일자. 그 요새는 되게 좋은 세상에 여기 앉아가지고 저 신문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예, 나오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존 헤이가 죽은 바람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걸로 해가지고 홍보전을 한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일이 아주 어렵게 돼가지고 겨우 간신히 전쟁 장관, 육군 장관입니다. 육군 장관을 만나가지고 육군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제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데오도르 루스벨트를 찾아갔는데 그것도 워싱턴을 가지 못하고 어디 가니까 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뉴욕 가신 분들 아시겠죠? 뉴욕에서 이제 케네디 공항을 말하는 롱아일랜드 쪽 가야죠. 롱아일랜드 쪽에 여기 오시타 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 데오도르 루스벨트 집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만났죠. 여기서 만났더니 루스벨트 와. 그러면 그 서류를 청원서를 우리 국무성에다가 접수시켜라. 그럼 우리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벌써 미국은 뒷구멍으로 팩트를 동경에 보내가지고 카스라 수상하고 비밀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하는 거에 대신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우월권을 가지고 인정하겠다는 비밀 각서를 주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데오도르 루스벨트의 딸까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에서 그 당시에 그 아마 지금 봐가지고 하마리큐라는 게 있어요. 하마마츠 근처에 가면은 그 이궁이 있는데 그 사진 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이렇게 해서 비밀 협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성훈 박사는 말하자면 배신당한 거죠. 자,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